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챕터 2, 대명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뭐야, 이러고 있죠. 자,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쓰시오. 볼게요. Number one, some과 any는 불특정한 수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둘 다 대명사와 형용사로 쓰이며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쓰인다. 권유나 요청의 의문문의 경우에는 some을 써요. 그러니까 some은 조금 착한 애죠. 긍정문이나 권유하고 요청하는 착한 의문문일 때는 some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의문문이나 부정문, 조건문엔 any. Number three, 보스는 뭐예요? both는 둘 다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하고 보스니까 복수예요. 쉽죠? 아, 이런 거는 선생님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보스니까 복수. 지금 막 웃고 있는 거 다 보여요. 그 다음, all은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 취급한다. 명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Number four. All이 단독으로 주어 자리에 올 때 사람이면 복수, 사물이면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Number five, each는 대명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고 every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둘 다 단수 취급해요. 단수, each, every 모두 단수 취급해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따라 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표 나오면 좀 하기 아 싫어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Number six, 부정대명사 one과 is이 있는데 불특정한 하나일 때는 one,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특정 명사를 가리킬 때는 is이에요. 특정한 거는 it. Another, 불특정한 것 중에 다른 하나, one, another, 다른 하나, another. Number eight, one, 둘 중 하나, one, 그리고 나머지 하나, the other, one, the other. Number nine, 셋 중에서 하나는 one, 그리고 또 하나는 another,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Number ten, 셋 이상에서 하나는 one. 셋 이상이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전부니까 the others. 여기에 이렇게 s를 붙여요. 11. 많은 것 중에 일부는 또 다른 일부는 많은 것 중에 일부니까 one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some.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others. 많은 것 중에서 일부는 some. 나머지 전부는 the others예요. 오케이? 또 다른 일부일 때는 some이고 others였어요. 근데 일부와 나머지 전부를 얘기할 때는 the others예요. 기억해두세요. 오케이, next. 제기대명사. By oneself, 홀로, 다른 사람 없이. 그리고 by itself는 저절로. Of itself. 15.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지만, 비밀 얘기 같은 거 할 때 between ourselves, 우리끼리 얘기지만 enjoy oneself,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Help oneself, 마음껏 먹다. Make oneself at home, 집처럼 편히 지내다. 이러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 자, 잘 보셨죠? 문제로 들어갈게요.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영작하시오. 모두가 그녀를 자랑스러워한다. 모두가 all 사람을 나타낼 때 all 그 다음 are 그쵸? proud of her. Bob 이 도넛들을 마음껏 먹으렴. Bob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마음껏 먹다 help oneself. 그러면 Bob이 먹는 거고 Bob에게 먹으라 했으니까 Bob help yourself do these donuts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 have three cats. One is white. 세 마리라고 했어요. 아까 one, another, the other 기억하시죠? 그래서 one is white, another is black, and the other is brown이 되겠습니다. 21. He invited 10 friends to his party. 오, 많이 와요. 그래서 몇은 일부는 왔어. Some은 came 했어. 근데 나머지는 but
The others는 오지 않았어요. This sweater is too small. Can you show me?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나요? Another. Do you have? 이건 뭐예요? 의문문이죠? 그러면 any sisters? No, I don't have. 부정문이니까 또 any sisters. 24. Every house on the street 뭐예요? Looks the same. 왜요? 왜? 왜 looks가 왔어요? 바로 every는 단수식을 하니까. every나 it가 오면 그냥 it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동사 뒤에 s를 붙여야 되겠죠. 다음 우리말을 영작했을 때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 반 친구들 중 일부는 여름을 좋아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가을을 좋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했으니까 some이고 또 다른 일부라고 했어요. 나머지 전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others죠. 우리 누나들은 둘 다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둘 다. Both of my sisters don't like vegetables. 잭은 여자친구의 부모님께 자신을 소개했다. Jack introduced 스스로 소개한 거죠. Himself to his girlfriend's parent.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My glasses are broken. I should buy a new one. 원이 아니고? 그렇죠. New ones가 되겠습니다. Glasses니까요. Are 29. This watch is too expensive. I won't buy one. 지금 얘기한 걸 다시 얘기했어요. 특정한 거죠. 이 시계가 너무 비싸. 난 그걸 안 살 거라는 거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it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것. 그렇죠? 더 워치에 대한 거니까 얘가 아니고 it. 30. Both of her child are studying in London. Both면 복수라고 했죠. Both는 복수라고 했어요. Both, 복수.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여러 명이겠죠. Children. 오케이. 여러분, 너무 쉬웠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려웠다고요? Hey, come on! 뭐가 어려워? 쉽지? 여러분, 어렵다 하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날게요.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